자, 제2회 수소의 모든 것, 수소 퀴즈 대회.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긴장되시죠? 네, 너무 긴장돼요. 이번 문제만 맞추시면 드디어 수소 퀴즈 왕 자리에 오르실 수 있는데요. 혹시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수소 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미래에너지 수소 화이팅! 아, 그리고 마지막 우리 가족 사랑해요! 네, 정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에 나갑니다. 다음은 수소의 원소 기호 H2이죠. 여기서 성량갭이 한 개만 옮기게 되면 수소의 날을 상징하는 날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수소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정답! 11월 네. 2일! 11월 2일이 수소의 날입니다. 미래에너지 수소에서 그 답을 찾다. 수소에너지의 모든 답, 수소엔서 시즌2 진행을 맡은 리포터 박소윤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 바로바로 수소의 날입니다. 와! 자, 이제 그 CO2가 도시기 된 물로 와서 노력이 됐는지 이제 수소 중립 달성과 올해로 2회차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수소의 날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회장님, 문제도 회장님을 찾아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의 수소산업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문제도 회장입니다. 수소의 진심인 우리 수소엔서가 수소의 날에 빠질 수 없어서 이렇게 한 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수소의 날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님을 찾아왔으니까 수소의 날에 대해서 다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시죠. 좋습니다. 가장 먼저 수소의 날은 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수소엔서의 리포터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소는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에너지입니다. 지난 5월 세계수소위원회가 발표한 하이드로젠 인사이트 2023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040개 이상의 수소 관련 프로젝트가 발표되었고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추진을 위해서 2030년까지 32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와, 저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확인했었는데 세계적으로도 수소 경제를 향한 거대한 흐름이 진행 중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소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확산이 이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죠. 그럼요. 저희 수소엔서도 그걸 위해 매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수소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던 방법이 바로 수소의 날 기념일 제정이었거든요.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수소에너지, 수소경제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알리기 위함이군요. 네, 맞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부와 국회, 민간까지 이런 생각에 공감을 해주셨고 작년 11월 2일 제1회 수소의 날에 이어서 올해 2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 6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수소의 날 지정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 수소경제포럼과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달리고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같은 목표를 달리고 있는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해외에도 수소의 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은 10월 8일, 일본은 2월 1일. 그렇다면 수소 경제를 알리기 위한 기념일인 수소의 날, 왜 한국은 11월 2일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미국은 수소의 원자량이 1.008인 것에서 착안해가지고 10월 8일로, 일본은 수소의 분자량이 2.01인 것에 착안해서 2월 1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요?
네, 가장 중요한 한국의 수소의 날 11월 2일은 수소의 원소 기호 H2에서 착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수소의 원소 기호 H2요? 네, 검지 손가락을 한번 세워 보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H와 숫자 2가 만난 것을 이미지화한 것인데요. 아, 이렇게 해서 H가 11월, 2가 2. 아, 뭔가 귀여운데요, 되게. 그렇죠, 꼭 기억해 주세요. 12월 네. 2일은 수소의 날, 국민과 함께하는 날.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해서 기억하기 더 쉽고 재미있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수소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행사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이번 수소의 날 기념식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이를 계기로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한 자리인데요. 이제 곧 수소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을 소개하는 시상 자리도 열리게 됩니다. 수소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니까 어떤 분들일지 궁금한데요.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자리를 준비해두었습니다. 수소의 날 기념식에 함께 하시겠어요? 너무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건강경영관리부사장 임종수 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우는 소유와 만나요. 대량 음식을 제공하고 관련 공간도 역학자님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전차연구 원정부장 구용구 기여는 수정기 활성화를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기반자였으면 대도 축하합니다.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시상을 직접 봤는데요. 저희가 그냥 갈 순 없죠. 오늘의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볼까요? 먼저 1H&I의 이정빈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저희 회사가 이렇게 큰 상을 수소 시장을 대표해서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상은 제가 받을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모든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같이 받아야 될 상이기 때문에 수소에 관계되는 많은 기업들을 대표해서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1H&I는 수소 저장합금을 100% 국산화에도 성공하고 1H&I의 수소 추출기는 수소 저장과 생산 분야의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1H&I가 수소 산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청자분들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는 수소 저장합금을 개발을 해서 현재 잠수함에 전량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저장합금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생소하시게 생각하시겠지만 수소를 고체화시켜서 연료에 저장하는 방식인데 기체 수소의 5배에서 10배 정도의 최적 그 수소를 저장할 수가 있고 액화 수소의 1.5배에서 2배 정도의 그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특수한 저장 용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 합금은 압력이 저압이기 때문에 폭발하는 염려가 전혀 없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수소 개질기를 개발을 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 개질기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하여 현재 상용화하고 있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수소 산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1H&I는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수상자를 한번 만나볼까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구영모 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있는 구영모라고 합니다. 저희는 수소전기차를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요. 오늘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연료전지 스택 핵심 부품의 국산화,
국내 독자 기술을 확보한 국무를 인정받아서 산업포장을 받으셨는데요.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한상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수소밖에 모르고 수소 관련 일만 해왔는데 관련된 연구와 관련된 기업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 네. 다음 질문으로는요. 앞으로 수소 경제를 확장시키기 위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수소 전기차 관련 핵심 부품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이제는 수소 전기차 외에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많은 기업들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자동차 연구원이 펼치는 수소의 미래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네, 제주도가 어떻게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수소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다른 지역에서도 수소를 생산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만큼 제주도는 수소에 진심인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주도에서의 수소산업 계획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원래까지는 3메가를 갖고 저희들이 수소를 생산해서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원래 12.5메가에 대해서 착공도 하게 되고 이제 30메가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해서 30년까지는 50메가와트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그 부분에서 수소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버스는 물론 수소 트램 그리고 이제 저희들 청년들을 위한 공동주택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에너지원으로 주택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제주도에 수소를 직접 한번 보러 가도 될까요? 네, 위엠 타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창원산업진흥원의 본부장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창원시 출연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의 수소산업본부를 맡고 있는 강영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수상 소감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줄은 몰랐는데 저희 직원들을 비롯해서 저희 진흥원 전체가 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창원산업진흥원이 어떻게 수소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에 있는 수소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는 기계 기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수소 관련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의 초창기부터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부품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육성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원에서 시작된 수소에 대한 노력과 진심이 전국 각지로 퍼져서 수소 생태계가 더욱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번 수소의 날 행사의 특별한 점은 기업과 기관뿐만 아니라 수소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 또한 참여했다는 겁니다. 출품장만 750건이고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는 대국민 투표에는 무려 6,7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했다고 해요.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도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수소엔서의 리포터로서 참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만나볼 분은 바로 공모전 대상의 주인공 이주은님이십니다. 와,
안녕하세요. 먼저 대상 수상하셨는데 정말 축하드려요. 수상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선 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고 제 작품이 수소 에너지를 알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번에 수소경제 시대가 옵니다 라는 제목의 UCC로 수상을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작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전환되었을 때 이점과 앞으로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어서 수소경제로 전환되었을 때 이점과 앞으로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경제에 대한 수상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소경제는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수소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 등 노력해야 될 과제들이 많지만 수소경제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청정수소를 사용할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소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수소의 날을 맞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노력을 한 기업들과 그 기업들에 대한 포상과 수소에너지 바로 알기 공모전의 수상까지 진행된 수소의 날 기념식을 방문해 보았는데요. 정부와 국회는 물론 정말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의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수소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화에서 만나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피디님, 저희 제주도 가는 거죠? 아, 간다고요. 좋아요.